하시죠. 성산형 하모니 초가보호센터에서 오셨습니다. 박수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중국부림 11시여아동센터에서 오셨고요. 또 인천광역시 청소년 여자 단기 하모니 쉼터에서 오셨고,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대가, 그 다음에 동구 청소년 상담센터, 남동구 청소년 상담센터,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재단에서 임직원들 오셨습니다.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.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. 여기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. 오늘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.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산하 기관들 있으셔요. 기관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. 여러분들 일하는 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. 또 함께 꿈을 꾸는 다른 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말하는 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정말로 복된 일들이 넘쳐나도록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또 기도하실 때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.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. 뭐 평창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. 어제 개막식을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. 저는 어제 금요일 촬영이 있어서 개막식을 보지는 못했는데 끝나고 뭐 뉴스로 이런 개막식을 했다고 얘기가 들립니다. 잘한 것도 있고 좀 뭐 섭섭한 것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봅니다. 근데 뭐 그것만이 아니죠. 주변에서 일어난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.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라를 지키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큰 기쁨과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하셔서 기도하십시오.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. 복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과 꿈꾸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기를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. 우리 주여 세 번 깨물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. 주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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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